XSFM입니다. IDWK 2019 추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 2019년 설, 추석맞이 기사 읽기, 설이 아니죠. 추석맞이 기자 읽기 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자 읽기 놀이요? 기사 읽기. 기자 까기 놀이죠. 아, 근데 너무 불쌍해요. 인턴 기자 까고 있냐, 이놈아. 덕질인이 골라오셨습니다. 강하게 키워야죠. 조선일보네요. 보죠. 성수기인데 예약 급감. 일 여행 가이드들 줄줄이 무급 휴가. 조선일보. 2019년 7월 31일. 오전 3시 34분. 최아리 기자, 강다은 기자, 김남현 인턴 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학벌 처음 봤어요. 그 기사에서 기자 학벌 처음 봤어요. 앞에 두 명은 그냥 기자고 그 김남현 기자가 인턴이란 뜻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대체 왜 인턴 기자에 학과를 명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한 달 만에 국내 패키지 여행 업체들 직격탄. 김창규, 가명 씨 부부는 지난주부터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경기도 자택에서 서울 직장까지 출근한다. 40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었다. 김 씨는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된다고 했다. 대신 한 달 주차비 24만 원, 기름값 3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네, 이 이름이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현재 편집장의 이름과 동일하고 해서요. 네.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도 딴지 그 시절 초기에 가끔 가명으로 이 이름을 썼었죠. 네. 남자고 여자고 다. 청취자인가봐요, 기자들. 아, 김창규 네. 씨로 했죠. 네. 네. 그래서 김창규 씨 부부의 삶을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자차로 직장까지 40분이 걸리는 경기도다. 네. 운전을 못하는 제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사는 남양주에서 성남시 분당까지 차가 막히지 않을 때면 1시간 안쪽이더라고요. 네. 이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서울을 남북 종단하는 정도의 거리예요. 직장이 서울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출퇴근 시간의 정체 상황 고려하고 40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 보면요. 김씨 부부는 남양주, 안양, 뭐 성남분당, 일산, 고양, 부천, 부평 정도의 권역에 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네. 절대로 광주나 의왕, 안산, 김포, 양주 같은 데일 리는 없을 거예요. 안산도 안 막히면 확 하고 끊을 수는 있는데 네. 네, 여튼 쉽진 않을 거예요. 여름 휴가도 안 간다. 초등학생 아들이 왜 우리는 휴가를 안 가냐고 했을 때 김 씨 아내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져서 라고 답했다. 아, 이거 우리 엄마 아빠도 자주 쓰던 기술이에요. 뻔히 일하고 그 일거리 뻔히 많은 건 내가 뻔히 아는데. 일단 여기서 이 부부가 저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 욜로. 네. 갈 때는 아주 벌이가 좋을 때는 시원하게 캔쿤 이런 데 가시는구만. 그린란드. 뭐. 자녀까지 있으신 부부가네. 예.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네. 자, 초등학교는 10대 초반까지죠. 네. 따라서 김 씨 부부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 가정하면요. 아직 30대 후반일 거고요. 그렇죠.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4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축이 없다는 거는 청약 받아서 이제 다 하고 이제 빚으로 사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네. 이해해 볼게요. 네. 부부는 35년째 일본 여행 랜드사를 운영한다.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군요. 일본 여행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은 소비자들이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여행사와 계약한 랜드사가 담당 지역에서 버스 대절 업체, 숙박 업체 등을 엮어 상품을 구성하는 구조다. 문제가 35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20세에 창업을 했으니까 김씨 부부는 55세가 됩니다. 그러면 43세쯤에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나이에 낳은 애들 많으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보정을 해보자면은 그렇다면 김씨 부부는 최소 60대 이상이 됩니다. 이래야 현실적이죠. 20살에 졸업하자마자 창업할 가능성 높지 않으니까요. 자, 10대 초반 이하 나이의 자녀라. 늦둥이라면 다른 자식은 왜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른 자식은 휴가를 갔나 보죠. 독립을 했을까요?
일단 질문자가 초등학생 아들뿐이니까 독자라고 보면 60대 노인인 김창규 씨 부부는 20대에 매우 이르게 창업을 해서 네. 일만 하다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도 한참 후에야 자식을 낳을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아마도 2007, 8년생 네. 늦으면 2011년생, 12년생쯤도 가능해요. 상당히 이 설정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설정을 따른다고 해도 김 씨 부부는 20대에 결혼과 창업을 해치울 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 네. 부모님이 도와줬죠. 그렇다면 이야기는 약간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추측한 그 사는 권역들을 보면 거기 집을 살만하네요. 대출 좀 끼고. 그러니까 뭐 정리하겠습니다. 35년째 여행사를 하고 있고 아이는 9살에서 12살입니다. 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설정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알겠어. 그 정도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하고 어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 그 우울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부모님이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런다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아들 절대 안 나가요. 바깥에 휴가 가자면 제일 무서워요. 어디 이 정도 나이면 은행에 돈 좀 있을 나이인데. 그것도 그러네. 일단 무능하다. 수도권에 집 사시느라. 자, 집 되게 큰갑다. 김 씨 회사는 직원 4명이 있다. 직원 월급과 사무실 월세 등 고정 비용만 매달 2,500만 원씩 들어간다. 자, 이제 회사 쪽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비슷한 규모의 회사로 네. 자, 사무실 땡크다. 땡크다. 자, 2016년에요. 네. 세계 여행신문이 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당시 이런 류의 랜드사에서 일하는 OP라고 하더라고요. OP들의 당시 연봉이 고졸일 경우 1,400에서 1,600, 대졸은 1,600에서 1,80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즉 월급이 200은커녕 1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3년 전에. 여행업계가 좀 박하죠.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이 랜드사 쪽이 봉급도 안 좋고 복지도 별로여서 인력난에 시달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연봉 3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숫자 산술로만 하고 있어요. 그 저 4대 보험 이런 거 다 빼고 1천만 원이 나가야 돼요. 4명. 그러면 월세는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월 250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니까? 네. 월세 1,500만 원이야. 사무실 월수와 유지비에 1,500만 원 가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장 부부까지 총 6명입니다. 네. 사무실 치고는 엄청나게 크거나 굉장한 중심가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동. 이 포레버 21이었어. 네. 눈이 왔나? 네. 이런 경영 감각을 보면요. 김창규 씨 부부가 35년을 버틴 게 용합니다. 월세 무진장 냈네요, 35년 동안. 그래서 돈이 없으신가 보네.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네, 이 사무실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2주 전부터 회사 매출이 0원이다. 자녀 예약도 전혀 없다. 회사는 기약 없이 개점 휴업 상태다. 35년 했으면 뭐. 제가 좀 나쁘게 말하자면요. 김창규 씨 부부는 35년의 경영 경력이 헛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본 전문 랜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곳에 너무 게을렀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늦게 보신 아이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획 세우셔서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35년. 그렇죠. 35년. 자, 35년 전은요. 1984년입니다. 나 국민학교 1학년 나왔을 텐데. 전두환 때다. 네. 이때는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밀수업체죠. 이거 불법 이민 브로커. 국민을 밀수해요. 인신매매라고. 이게 우리가 그 LA 배경으로 한 형사물 이런 데서 자주 보는 그 커다란 컨테이너에 사람들 막 집어넣고 사람들 막 죽었고 막 자리세 뜯고 나쁜 자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영업 5년 네. 그전에는 국가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나마도 반공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때 교육을 주관한 기관 이름이 일명 반공연맹 네. 현재의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렇죠. 87항쟁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이게 완화가 되어갔고요. 이 완화도 87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64년에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중국은 훨씬 늦었죠. 네. 2000년에 미국 여행 자유화를 마지막 단계로 해서 자유화가 완전 실현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맞아요. 네. 사실 원래 전에는 사실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못 나갔죠. 네. 네. 맞아요. 간수여권만 네. 주고. 네. 안기부 가서 교육받아야 네.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즉 2000년대 초반쯤에 외국을 나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증인 구해야 됐어요. 그 보증인이 또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네. 되는 네. 그 통장 잔액을 증명해야 됐어요. 80년대 여행업은 아주 어려운 지지,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직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창규 씨 부부는 해외 관광 여행이 불법이던 시절에 여행 회사를 세워서 자국 국민을 밀수했습니다. 이건 뭐 오리지널 갱스터죠. 그리고서 이제 이하의 기사는요.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렇게 뭐 일본 여행사들 안 좋고 그러네요. 국내 피해가 큰데 언제까지 반일 노선은 반일 정책들을 걸어야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외부와의 전쟁 때문에 내부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지적 있을 수 있죠. 있어야 하고요. 반면에는 또 이 전쟁이 경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산업의 다변화를 촉발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구조조정의 효과죠. 회사라는 좀 작은 측면에서도 산업 구조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한 이야기 두 가지가 다 이제 가능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부 피해의 고통도 어필돼야 되고요.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어필돼야 되고요. 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어필돼야 하고요.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이긴 했는데 네. 35년 세월 그렇죠. 84년 전국의 여행 갱스터가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문단 요걸 한번 볼게요. 상황이 이런데도 친여 진영에선 이런 이들에 대한 걱정이 매국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아, 국민을 죽이고 있다. 네. 애국을 외치면서.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 교수는 이달 18일 트위터에 우리 편 피해도 생기니 항복하자는 역사상 모든 매국노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썼다. 피해자들은 항변한다. 한 가이드는 우리는 말 그대로 생계가 끊긴 상황인데 이건 누굴 위한 희생이냐며 일본이 한 대 맞을 때 저희가 25대는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랜드사 사장은 요즘은 내가 애초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것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항공사들도 타격을 입는다. 기종, 취항지가 한정적인 저비용 항공사 타격이 더 크다. 에어서울은 8월 인천에서 오사카 구간 편도 항공권을 만 원에 판매 중인데도 좌석이 남아있다. 인천에서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은 성수기 요금 절반인 10만 원, 인천 삿포로는 왕복 15만 원 선이다. 이 항공사는 전체 운항 노선의 60% 이상이 일본이다. 에어부산도 대구 기타 큐슈 구간 항공권을 편도 1만 원에 팔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운항을 포기하면 나중에 운항권을 다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항공기를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본 여행을 부추긴다는 비난에 시달린다고 했다. 네, 네 가치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 지적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더 호소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35년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순간 앞서서 제가 이해해보려고 애썼던 김창규 씨 부부의 설정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35년 전은 하필이면 198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30년 전이라고만 했어도 그렇죠. 20년 전이라고만 했어도 어제 시간에 인과관계와 해석이 남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례예요. 왜 그 과학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공학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식품 관련된 기사에서도. 인과관계를 꼭 내고 싶다 보니까 없던 단어가 들어가고 없던 관계가 생겨나잖아요. 네. 과장하고 싶어지죠, 또. 그러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일본에 뭐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게 7월 한 20일 뭐 그때쯤부터 아닌가요? 근데 이 기사가 네. 7월 31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안 가기 시작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네.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가서 이렇게 발의를 날린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비수기는 어떻게 버텼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미 거기까지 네. 갈 필요가 없어요. 35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갔을 때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공항에 가서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그렇죠. 사는 사람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냥 공항에 가서 표 주세요 그러고 사는 사람을 한 명 본 적 있어.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부분은 도피자죠.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원리를 알았어. 이 랜드사에 오는 고객들은 금요일 밤에 자기 전에
아, 내일 일본이나 가볼까? 우동 먹고. 아니죠. 도피자들이라니까. 아, 밀수출되는 사람? 본인을 밀수출해야 되는 사람. 자, 예. 다시 돌아와서. 방송인 샘 해밍턴 씨가 그 한국에 처음 온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는 야간 클럽 운영이 불법이었죠. 그래서 해밍턴 씨는 클럽에 셔터를 이렇게 내려놓고 놀다가 근처에 단속 경관이 떴다는 첩보가 전달이 되면 클럽에서 놀던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과 조명을 다 끄고 단속 지나갈 때까지 침묵 게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제 첫 클럽 공연 체험이 이 클럽 합법화 기념 공연이었어요. 네. 저도 당시 칼럼님에서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야간 통금 해제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클럽을 부러워하냐라는 논조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를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돈 받고 공연하던 때 97년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공연 네.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럼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시대극을 쓸 때면은 역사를 그 시대 상황을 굉장히 잘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에서 클럽이 등장하면 당연히 저런 장치를 자연스럽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5년은 포기하는 게 좋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20년이어야 됐습니다. 기자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학자같이 깊이 공부하는 전문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얕되 넓은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네. 아, 요즘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놀랄 수도 있겠군요. 해외여행이 불법이었어. 네. 보증이 세우고 군대 안 갔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놀랄 수 있겠군요. 얕고 넓게나마 공부를 빡세게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김남현 인턴 기자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남현 인턴 기자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저 위에 두 명이 다 썼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글사슛을 네. 믿지 마세요. 그니까 말이에요. 그 저 덕질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게 알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그 저 PD수첩의 그 박건식 부장께서 그 저 페북에 쓰신 걸 봤는데 아 저 어딘가에 기고하신 글을 봤는데 네. 그 원래 그분이 이제 그 나름 제가 보기에는 좀 고급스럽게 자기 자랑 잘 하십니다. PD수첩에는 왜 김용장 씨와 윤지호 씨가 등장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였었어요. 한참 터질 때 핫할 때 안 다루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불충분한 증거들을 들고 있는 증인들은 어떤가요? 이상하죠? 증거가 불충분한데 내용은 핫해요. 그 무조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다뤘어. 막 JTBC가 다뤘어.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떠요. 늦었죠. 그래서 이런 증인들을 안 다룬 매체가 공신력이 더 높아지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된 데스크에 30년, 40년 된 그 사람들은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아야겠느냐 아니면은 저 구독자를 더 얻어야겠느냐. 둘이 완전히 그냥 대척점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틀린 것 같아 써도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는 데스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야 걱정하지 마. 다 사람들 그때 컨테이너에 밀수해서 내보냈어. 그런 업체들 다 저 고양시에 있어. 40분 걸려 40분. 근데 내가 타보니까 버스가 막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닌데요 신촌까지. 그 부부가 아이는 아직 없어. 아닌데요 신촌까지 50분 걸리는데요. 그러면 아이 건대 앞까지 가 건대 앞까지. 버스 타고 건대 앞 안 가는 사람 있어. 이렇게 했겠지. 예. 이해됩니다. 인턴 기자 잘못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사였고요. XSFM입니다.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두 번째 기사는 오늘의 농축산인이 골라오셨는데 우리의 그 유전이죠 유전. 명절 때 왜 보기 싫지만 그냥 성룡 영화를 그 보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이 들어간 저도 깨닫고 그래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만 하는 데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막 되게 힘들게 외면했어요, 이번에는. 네. 보시죠. 김용삼 칼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죽음을 각오할 때 살 길이 열린다. 펜 앤드 마이크. 그냥 이것만 들어. 네, 펜과 마이클이죠? 네. 미하일. 주소도 읽을까요? 소련으로는 미하일이죠? 네. 아니, 주소 안 읽으셔도 됩니다. 김용삼, 대기자. 네. 그러니까 월간 조선 출신이어서 그 경력을 소급 적용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정도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웨이터다. 네, 이게 저희의 예측이죠. 대기하는 자. 왜냐면 이 매체 진짜 조선급이 월간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인정. 기사가 명예 교수. 기사가 있네요. 펜앤드마이크 김용삼 전 월간 조선 편집장을 대기자로 영입.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초 승인. 2019년 8월 22일 9시 7분 8초 반일에 쌍나팔 당장 내팽개치고. 근데 이거 진짜 저기 그 리춘이 아나운서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너무 어려운 쌍나팔 어려워요. 당장 내팽개치고 세게요. 죄송합니다. 반일에 쌍나팔 당장 내팽개치고 우파를 결집시켜 문재인 세력과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십시오. 무자비한 싸움을 벌여 문재인 세력 척결의 미사일과 핵폭탄을 터뜨리십시오. EMP탄도 터뜨리고 크레모어도 터뜨리고 어뢰, 폭뢰, 스마트탄 다 날리십시오. 그 일을 위해 밤낮으로 목숨 걸고 투쟁하십시오. 네. 스마트탄이 뭐예요? 제가 저는 그 왜, 일단은 나는 이거 목숨을 걸 건지는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왜 남의 목숨 걸라 그럽니까? 아, 네, 오면서 제가 독질이라고 얘기해봤더니, 이게 화학병 출신이래요.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EMP탄이 뭔지 검사액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고강도의 전자파 펄스로. 그렇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매트릭스에 나오죠.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스마트탄은 또 뭔가 했던 게 지능탄이라고 그래서 센서 기술을 이렇게 뭐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냥 나왔던 것 중에. 예. 아이언맨2에서 거기 그 서브빌런 중 하나가 만들었던 그 조그만 미사일, 볼펜만한 미사일이 있어요. 예. 거기서. 엑스와이프요? 예. 이혼한 전 아내라고 돼 있는. 근데 그게. 네. 그게 카톡을 보냈어요. 스마트탄이. 정말 스마트하군. 전 부인이 네. 카톡을 보냈어요. 그게 네. 영화에서는 이제 뭐 불발탄으로밖에 안 쓰이는데. 성능 설명에 의하면은 발사가 되면 알아서 적의 벙커를 찾아서 아주 조그만 그 틈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폭파가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스마트탄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 무기 갤러리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많이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화학 덕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화력 덕후요. 어쨌든, 아, 화력 덕후. 아주 짧게 말하면 총궐기야라 뭐 이런 얘기겠죠. 에이. 근데 요즘도 지금 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가지고 그 국가가 4분 5열한 시즌입니다. 네. 근데 모두가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를 향해서 창을 대고 창을 겨누고 있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팟캐스트들도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흥분했거든요. 네. 이 흥분한 게 되게 많이 뭐 이게 저 엔돌핀이요? 아니요, 스트레스. 그죠, 뭐 먹었더라? 뭐 먹었더라? 고기? 라면. 뭐 많이 먹은 거야, 지금, 이분이. 네. 전쟁은 밥만 먹고 해야 된다. 여튼, 보시죠. 매 맞고, 피 흘리고, 구속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면, 이 땅의 어느 누가 황교안을 외면하겠습니까? 어우, 그, 경찰들 되게 힘들겠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 그, 구속해가지고, 유치장에 넣어놨더니,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자해잖아, 자해. 거봐, 아니, 생각보다 재밌다니까. 십자가는 어디서 났어? 그니까, 아니, 구속했을 때는, 구속했을 때 그거 없었는데. 십자가 어디서 났어? 십자가랑 수갑이랑 지금 우리 서론도 다 못 끝냈어요. 갈게요, 갈게요. 이래서 페넷마이크 안 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 네. 저라도 나서서 같이 돌팔매를 맞겠습니다. 그것이 황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네, 황 대표를 답해야죠, 이제. 역시 이것도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매 맞고 피 흘리고 구속당할 건지. 아,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한테. 그 왜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참 이게 내 운명이고 내 임무인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막
기도했잖아요. 가능하면 이걸 좀 치워달라고.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무튼 깊으시니까. 이게 네. 인트로예요. 네. 네. 첫 번째 트랙은 안 나왔어요 지금.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드리는 고언. 황교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7년 초 현직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던 시절에 황교안 2017이라는 책을 발간했던 저자입니다. 저는 황 대표와 학연, 지연, 혈연 모든 면에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안 물어보고 썼군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폭도 하네요? 공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이 나이에 기자, 뭐, 사람이 이런 거 조금 못하면 이게 되게 조심해야 할 네.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인 게, 그, 자기 열등감을 자기 소개할 때 꼭 네.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황교안 2017을 쓸 때, 황 대표를 너무나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을 통해 세 차례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기 황교안 씨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본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네, 여튼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번번이 거절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제 능력껏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책을 이제 쓰게 되고 뒤에 그 고난에 대한 거 또 나와요. 자기 책 쓰는 거. 청취자 여러분 뭐 홍성갑 2019 이런 책 쓰실 분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거 쓰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네. 아 그럼요. 네. 네. 이거 이 도입부만 보면요. 이거는 입사 지원서잖아요. 예. 나는 연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대표님과 연을 맺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군. 저는 황교안 2017의 부제목으로 헌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지도자. 2017년 태극기 민심은 황교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달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저의 본심이었고 책을 저술한 동기였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제가 인간 황교안, 정치인 황교안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황 대표께서 창원지검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창원지검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그전 동기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415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망신을 주고 있죠.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참 잘 짓밟으셨습니다라는 얘기니까 이분 왕당파네요. 그러니까요. 그 창원 집 가보면 로베스 그 있어요. 아, 그 저 네. 아, 아닙니다. 나 이거 넘어갈게요. 네. 그러한 기대는 황 대표께서 공안 수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발표하면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분량이 700쪽에 이르는 대작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종 판례와 학설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망신이네요. 진짜요. 먹인다 그러죠 이거 진짜. 이거 펜앤마이크 아니고 오마이뉴스에 나와도 뭐 전혀 네, 시민기자로서 어울리지 않음이 없어요.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나라 적화 세력과 맞서 싸워 통진당을 해산시킨 그 결기가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거 아직 수사도 다 안 된 부분인데 용의자로 엮었죠?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네.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공천 주세요잖아요. 아, 뭐, 그건 먼 결론이긴 한데요. 아 근데 이거 참 팟캐스트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상당수의 유사 언론인들은 공천 달라고 방송하고 글 쓰고 있잖아요. 여튼 거의 구애와 연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천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자기를 기억해달라. 네. 나 정도면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구애와 연서면 저기 황교안 대표 신발장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구애와 연서와 내가 이렇게나 너를 보고 있는데. 네. 공천을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금 황교안을 구속시켜달라는 탄원서와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황교안 그 팬픽에서 커플링은 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만 구속이 안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인물 황교안. 제가 파악한 황교안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황교안이 집권하면 개판 5분 전인 노동계의 질서가 잡히고 적어도 이 나라가 빨갱이들의 난동에 의해 적화되지는 않겠구나.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네. 황교안 그 대표가 말한 대목이 수상적이에요. 아니고 지금도 저는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도 밝혔듯이 헌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지도자는 황 대표가 가장 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논증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는 이렇게 계속 구애를 하고 뒤에 가보면 거의 협박 혈서를 쓰거든요.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김무성을 비롯하여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신들을 조금이라도 예우하고 친화력을 발휘했다면 이 총체적 난국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 성질 드러납니다. 네. 친박은 아닙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계네요, 이분. 그러네요. 친박, 근데 문제는 뭐냐, 되게 많은 사람 등장하는데 할 말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지만 아무도 이분을 안 만나줘요. 날 좀 보소잖아요. 네. 조선일보에서 오래 일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 만났을까요? 예, 여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행위는 여기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는 좀 저도 그런 의심을 했어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친박은 아니겠구나. 친박은 이거 팬앤마이크 금기어잖아요. 네. 뭐요? 박근혜를. 아, 진짜? 그럴까요? 거의 그렇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거 오타내셨네. 지금 그 네. 뭐죠? 편집 방향을 혼자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망국의 폭거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가 싫다고 해서 빈대나 벼룩이 싫다고 재살던 집을 불사른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이분 해당 행위 맞아요. 자꾸 네. 빈대나 벼룩으로 지금 비유하셨잖아요. 박근혜는 빈대와 벼룩. 박근혜 해충화. 예쁜 꼬마벌레? 왜냐면 선충, 선충. 아, 예쁜 꼬마. 그 뭐냐면 바른정당 얘기한 건 제가 취소할게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맞아요. 네.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탄핵소추감이 아니다. 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분노하다 보니까 지금 단어가 막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 파면 이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현재 진행형으로 적나라하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무슨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근데 뭘 경험해보지 못했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 이분 몸집이 되게 커지셨나요? 걸리버처럼? 혹은 제가 뭐 롯데월드 가서도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매직 아일랜드 들어가는 길에. 어드벤처. 네. 네버엔딩 스토리? 예, 여튼. 저는 황 대표께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은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현실 정치에 몸담으셨으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결집시켜 이 나라를 구해주겠거니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중국에게 아부하고 일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 하고 국가 경쟁력을 말아먹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망국 행태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겠구나 기대했고 희망했습니다. 난 여기서 지금 이제 현재 2019년 8월 말 혹은 이제 9월 초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일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게 요새 거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서 요 단어를 선택했던 게 여기 스탠스죠, 뭐.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예. 이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에디터가 많이 해석을 예. 해줬습니다. 예.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대한 지상중계 저희가 해드렸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네. 말아먹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 엄청난 칭찬일 수 있어요. 2018년도 그 저기 기사를 보니까 한국 국가 경쟁력 세계 15위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유. 원래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그 잘 저 네. 만족 못 하시는. 지금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체제 전복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벌어지면 지금 여기서. 네. 그리고 체제 전복 세력이 어느 쪽이죠? 현재는 문재인 체제잖아요. 그러네. 어, 그러네요.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분의 세계관에서 어느 우리 녹음하는 쪽이... 동안은 키움히어로즈와 롯데자이언츠가 싸우고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차하여 한눈 팔다간 나라가 통째로 김정은 아가리에 쳐넣어질지도 모릅니다. 적화통일 일보 직전에 요란한 경계 경보가 울리고 네.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직자들도 사무국 사람들도 그 당의 대표인 황교안 씨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황교안 씨로 다시 이렇게. 네. 자, 지금 그 잘 안 들리셨는데 그 문장이 믿었습니다로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너는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 다음 보시죠. 맞아요. 근데 이 아가리라는 말 쓰는 데가 북한 중앙방송. 아, 뭐 그 늘 그 말을 공식 네. 방송용어로 쓰는 데는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멘토링을 받은 맞아요. 그런. 사실 되게 오랫동안 지적했던 문제죠. 그 반땡 외치는 곳이 그 땡이랑 제일 친하다고 보통. 여튼. 아 예고를 하나 드릴 수 있겠네요. 뭐야? 이 기사는 아직 4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많이 안 붙인 게 기사 자체가 그냥.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일 캠페인 따라할 때인가? 시중 민심은 황 대표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네. 시중 민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이 시중이라는 말하고 민심이랑 말을 같이 붙이는지 저는. 그래서 펜앤마이크 읽을 때 신비로운 점은 진짜로 우리가 안 살아본 나라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모르죠, 보통. 시중, 이 사람들의 전제를. 시중은 보통 시중가, 물가 말할 때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시중에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시중들은 민심일 수도 있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그럴 수도 생각일 있고. 수도 있고. 다소 언행에 짜증은 나지만, 아직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이란 점도 고려되고 있고. 다소 짜증은 나는데. 무엇보다 인형과 체제를 지키는 데는 전문가이니, 살신성인 자세로 황 총리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 믿음과 기대가 좌절과 낙담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여론을 종합하면 황 대표가 자기 색깔을 상실했다. 중도 타령이나 읊어대며 망조를 향해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뭘 향해 가다가 표류하지 표류를 하러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표류에서 바다라는 걸 빼면요. 방황이잖아요. 방황은 목적지가 없는 걸 말합니다. 가자 표류를 향해. 망조를 향해 표류하자. 근데 이게 시중에 떠도는 여론을 종합하면 근데 이게 페네마이크가 좀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은 그러면 이렇게 그 언론 뭐라고 그러죠? 여론 조사를 해서 그 혹은 기관에 맡기거나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해봤어요. 아니 종각에 가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좀 그거를 리얼미터에서 매주 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언론사에. 네. 근데 그거는 시중의 여론과 달랐던 거죠. 이건 종각에 이제 그 종각 뭐죠? 그 탑골공원에서 갖고 온 여론. 본론은 본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황교안에게 삐졌다. 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니까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쌍나팔을 불어댄 반일 캠페인에 자유한국당이 맞장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깨춤을 추는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저런 ᄃ인들이 있나 하는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오고 있는 사실을 황 대표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일단 모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그 깨춤.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깨를 볶을 때 깨가 톡톡 튀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 디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구가 작은 사람이 방정 맞게 짓가부는 모양을 이렇게 하니까 보통 우리가 깨방정 떤다 그러잖아요. 네, 네. 딱 그게 깨춤이래요. 근데 그 비보잉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탄력을 많이 보여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네. 서전트가 좀 높아야 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 들면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나팔. 아까 처음에도 이걸 썼잖아요. 계속 쌍나팔 말을 써요. 부부젤라인가? 뭐죠? 근데 쌍나팔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악기에서 못 찾아서. 봤는데 구글 검색을 하니까 그냥 나팔이 두 개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치공학에 현혹되어 중도를 향하여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괄호 볼까요? 영어가 중요해요. 중도를 향하여, 네. 네. Go to center. 이건 게임 용어죠. 모여라. 네, RTS 게임에 흠하여 있습니다. 근데 센터 차지 너무 힘들잖아요. 헌터는 센터를 차지하면 이깁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길게 말 안 합니다. C라고 하죠. 혹은 요즘은 음성 채팅을 하니까 센터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센터가 아니고 정치에서 말하는 중도는 미들이죠. 네, 미들 오브 로드인데 네. 이거 센터 저도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하니까 제가 원래 저기 중도라는 그게 원래 센터였나 그걸 찾아봤거든요.
센터 차지가 얼마나 어렵네. 지금 자한당이 센터 차지를 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 네. 그렇죠. 센터 차지는 요즘에 가장 큰 화두죠. 그렇죠. 네. 누가 거길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막 불법 무슨 투표까지 지금 그 아이돌 뽑는 데도 문제가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센터 들어가는 거. 구글에서 고투 센터를 치니까 강남 바둑 센터가 나오는데. 거기 기원 다니시나? 아니 바둑이 영어로 고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처 몰랐네. 바둑 용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중도로 가야 산다고 돌림병 걸린 환자처럼 헛소리 늘어놓고 있습니다. 중도란 신기루입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시켜 승부를 거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선거 전문가 딕 모리스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도 아닌가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찾아봤더니 딕 모리스가 또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은 그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붙어있다가 킹메이커였다고 하대요? 트럼프한테 간 사람이죠? 죽어야 산다. 제발 당신을 지지하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닌 듯. 초심으로 돌아가 할 말 다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가감없이 발언하십시오. 본인의 칼날을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먼저 정치인 황교안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규정하십시오. 이거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맨정신으로 한 말입니다. 아, 진짜로 가장 맨정신으로 그 일반 기술을 파시즘의 일반 기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의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일을 빨리빨리 해라. 바빠 죽겠다 지금. 거기서 밀렸다 우리가. 네. 판세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투박해 보여도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는 원래 칭찬 이렇게 들으면 기분 더럽죠. 당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은 문재인, 조국 같은 얼치기 종북 세력 척결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네.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설득할 거예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역사적 사명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합치시키겠죠. 네. 나는 이 땅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다 죽겠다고 정의하고 상대방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으십시오. 자, 두 번 같은 얘기했습니다. 예. 의지와 이성이 겹칩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황 대표께서는 분명 이 시대에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수미상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중간에 욕도 했다가 네, 지금까지 은근히 엄청 디스도 해놓고 자기 몫을 잘했어요. 네, 자기 몫 다 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 즉 극우, 우리가 극우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쪽으로 자유한국당은 확실하게 회전을 했고 그전에는 못 잡았거든요. 네. 중도 어딘가를 헤맸거든요. 그리고 김영삼 대기자 이분 밀당 좀 하시네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디스 좀 했다가 지금 또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뻐해주고 있어요. 본인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치 참여를 하셨으니 대통령 후보니 당대표니 하는 허울은 이제 다 벗어던지십시오. 사퇴하라는 얘기네요? 갑자기 사퇴하라는 얘기네요?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진심을 토로하면 민심이 움직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퇴했는데 어떻게 살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네크로맨서를 봐라. 그 왜 일본에 네. 미시마 유키오였죠? 네. 작가. 우익 총궐기를 외치면서 살벅했잖아요. 죽었죠. 네.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이 황교안 대표가 믿는 종교에서는 가장 네. 하면 안 되는 그럼 안 됩니다. 아, 게다가 설마 진지하게 진짜 그걸 요구한 건 아니겠죠? 게다가 그렇게 읽혀요. 저희들은 저희의 짧은 과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저기 뭐 사직생 생직사 뭐 이런 건데 아산에 가보면 그 아산이 왜 현충사가 있고 네. 그 이순신 장군 거기 뭐 하여튼 외갓집이었잖아요. 그럼 네. 정말 사거리 해서 막 8차선에서 엄청 복잡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아산시에서 거기다 사직생 생직사라고 써놨어요. 교회에. 더 밟아라. 볼 때마다 소름 돋거든요. 왜 사고 많은 도로에 그렇게 써놔. 그리고 거기가 뭐 엄청나게 그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잘못됐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죽기를 각오하고 운전하는 거지. 그것도 한
한자로 왜 궁서체 한자로 되게 죽을 사자가 이렇게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운전하라 그러면 노란불에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산 쪽 청취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럴 자신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치 그만두십시오. 그 길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걸 읽으면 하나도 안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이분을 왜 안 만나주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아니, 밑에 메일 주소가 체리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 한, 그러네요. 그래서 그,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네. 드래곤0033이네요? 이름이 김용삼이라서요. 기사를 우리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이제 우익 성향의 언론지도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확실히 모든 언론이 손절하고 있더라고요. 누굴요? 황교안 대표를요. 황교안을? 네. 네. 페넷 마이크는 이 종이로 나와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온라인 매체인가요? 네. 유튜브 많이 하고. 아, 이거 스크롤이 이렇게 긴 글을. 아, 대부분 이렇게 길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비분 강의합니다. 야, 진짜. 네. 대단하시네. 그리고 거기 되게 코멘트도 많이 달려요. 예. 네. 그럼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영향력 있습니다. 좀, 그, 이게 가벼운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말 하나만 해보자면요. 유튜브와 이 펜앤 마이크 같은 극우 매체들이 확고하게 사회에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어르신들을 디지털 문명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확보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것만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치매가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분노하고 단순한 세계관의 상태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네! 광고를 듣고 와서요. XSFM입니다. 고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 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에디터는 기사가 많네요. 네, 저는 세 개의 기사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네. 논란이 좀 커서 좀 유명했던 이야기여가지고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렇죠, 많이 계실 겁니다. 네. 특히나 같은 기사가 두 번씩 나열돼 있어요. 이 이유는 수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수정한 기사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본 불매운동 잇따라. 유니클로서 옷 사면 다른 쇼핑백에 넣고 나와요. 입력. 2019년 7월 25일. 04시 40분. 수정. 2019년 7월 25일. 14시 10분. 자, 10시간 동안 기자에게 해일이 밀어닥쳤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 예측해야 됩니다. 네. 강은영 기자. 이분에게요. 수정 전. 눈치 보여서 유니클로 로고가 들어간 쇼핑백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직장인 이보람 36 씨는 지난 주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일본의 스파 제조 유통 일괄형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 가기 위해 백화점 쇼핑백을 따로 하나 챙겼다. 매장에서 제품을 담아주는 유니클로 로고가 들어간 쇼핑백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씨는 속옷과 티셔츠 등 현재 세일 중인 상품을 구매한 뒤 매장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해간 백화점 쇼핑백에 다시 담았다. 그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유니클로 쇼핑백을 갖고 다니면 개념 없어 보일까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단 하나만 지금 저희 지금 대본을 보고 있는데 이 한 문단만 봐도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 쇼핑백을 따로 하나 챙겼잖아요. 네. 거기다 담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맞아요. 유료잖아. 아, 네. 쇼핑백 게다가. 네. 나도 그게 궁금했어. 왜 나가서 해? 네. 쇼핑백 비싼데. 물어봅니다. 유니클로에서.
그 어떤 데 가도 물어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지금 이게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어, 근데 본명을 썼어요. 이제 가명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서울 동작구에 유니클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 오 예리해. 이야. 이건 원래 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좀 들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요파시에서 안승준이 자주 쓰는 스킬이거든요. 어떤 거요? 원래 우리 동네엔 유니클로가 없어. 공포 영화 엔딩. 환상특급이죠? 이 수법은. 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동작구, 유니클로, 동작구에 유니클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아~ 항의를 했어요. 예. 네. 동작구에 유니클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기사가 수정됐습니다. 보시죠. 수정 후. 직장인 이보람, 36, 아. 씨는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4호선 사당역에 있는 일본의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 가기 위해 백화점 쇼핑백을 따로 하나 챙겼다. 차이를 보시죠. 여전히 쇼핑백은 따로 챙기네요. 차이를 짚어주시죠. 네, 동작구에 있는 일본의 스파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서울 서초구 괄호 열고 4호선 사당역에 있는 일본의 스파 브랜드로 바뀌었죠. 네. 몰래 바뀌었어요. 왜냐면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네. 고지는 안내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수정됐다는 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서호선 사당역에 가로치고 굳이 들어갔잖아요. 네. 위에는 구만 있는데. 이건 기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당역에 있길래 동작구인 줄 알았어요, 오죠? 왜냐면 사당역은 동작구에 있고 길 건너에 서초구가 있어요. 서초구가 있고 거기에 유니클로점이 있거든요. 아, 방배동일 거예요, 거기가. 네. 길 하나로 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당 기사에는요. 유니클로는 우길 승천기 무늬 사용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불매운동에 타깃이 됐지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의 한국법인 FRL 코리아의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 매출은 1조 원을 넘었고 최근 5년간 매출액도 50%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배 이상 늘었다. 왜냐면 그때는 불매운동을 안 했거든요. 2014년에서 2015년 매출을 들고 오면 어떡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2014년이면은 4년 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2019년에 불매운동을 했지만 2014년에서 2015년의 매출은 늘었다. 게다가 우길 승천기 무늬 사용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또 이게 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불매운동의 타겟이 됐지만은 불매운동을 했지만하고는 다른 문장, 다른 얘기예요. 네. 예예 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에 살았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했나요? 지금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사 수정만 슬쩍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밑에 무슨 박스를 하나 따로 주던지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4호선 사당역을 가로치고 넣을 만큼 억울했으면은 착각했습니다라고 하나를 넣던지요. 제가 강현 기자 혹은 이 인터넷 부서의 입장이 돼서 한번 대변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이런 기사들을 비웃기 한참 전에 노도님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심지어 비정규에다가 자체 고용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쓴다고. 네. 물론 강현 기자는 정규직일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한동안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 메이저 언론사죠. 여기 메이저 네. 언론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계급의식이 상당합니다. 인터넷 부서에 있다고 하면 천시예요. 이게 방송국의 프로듀서들이 작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랫사람인 것처럼 하대해요. 아랫사람인 것처럼 하대하면 거기서 진상인 것 같으니까 그게 잠깐 일할 때 좀 기분 나쁘고 그게 문제로 끄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계급의식은 일을 할 때 책임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데스크가 안 봐줘요. 왜? 얘네들은 불가촉이거든. 천민이거든. 데스크가 책임을 져야 책임의식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책임의식을 기자들이 안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계급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견해일 뿐인데요.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인터넷 부서들이 왜 이렇게 버려져 있는가. 매일같이 욕먹고 기대기 소리 들어도. 지면 기자들이 안 봐줍니다. 다가가면 때묻을까 봐. 안 돼, 쟤 흙 먹어. XSFM입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그런 가장 적합한 사례가 바로 다음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수정을 하다가 난리가 난 기사거든요. 제목 봅시다. 네. 아주 유명했던 기사여가지고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소식을 다루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보죠. 중앙일보. 명절 파업 어머니 대신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 입력. 2019년 2월 6일 오전 6시. 수정. 2019년 2월 8일. 13시 48분. 아, 이틀간 폭풍이 몰아쳤어요? 네. 이태원, 이병준 기자. 원본입니다. 최초에 올라간 버전입니다. 네.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 27세로 집에서는 1년에 차례와 제사를 4번씩 지냈지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땐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자, 이미 좀 이상한데요. 3대 독자인데 형수님과 삼촌이 지금 있습니다. 강숙인가 보지. 그게 고유 명사일 수밖에 없죠. 그쵸. 누나의 이름이 숙모와 김숙모 씨하고 그 다음에 김형수 씨가 아니야. 김형수님 씨. 조심해야 돼. 우리 옛날에 영도의 딸 한번 걸렸잖아요. 봐봐. 그 김숙모 씨하고 김형수님 씨라니까. 그리고 위에 삼촌 씨들은 왜 있어? 그 사람들 친척. 그리고 무슨 친척이야? 삼촌은 복수예요. 삼촌들이에요. 이 밀리샤들은 누구야? 삼촌 씨예요. 어디서 왔어? 이거 35년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실드 쳐줄래. 우리 애도 저기 내 남자 동창한테 다 삼촌이라 불러요. 그니까 지금 이 가정에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 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20년 넘게 수많은 차례 제사상을 차려오셨다. 그러던 어머니가 지난해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리고 싶지 않다며 명절 파업을 선언하셨다. 차례상도 차릴 겸 그간 어머니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어 올해 명절 음식은 직접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장을 보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내용이 사진으로도 있고 기사로도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기사 중간에는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네? 요리하는 내내 할머니는 뭔가 못마땅한 눈치로 부엌을 서성이셨다. 할머니? 오후 10시, 일단 6개 요리를 완성했다. 7시간이 걸렸다. 내내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했다. 기름 냄새가 벌써 옷에 뱄다. 할머니는 네가 하루 종일 계속 일했으니 얼마나 팔이 아프겠냐 걱정하셨다. 3대 독자 손주가 지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가 걱정을 하신 거죠. 그런 건 늘 할머니가 걱정하시죠. 네, 근데 조금 뒤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조상님이 손주가 차린 차례상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을 거다고 칭찬하시면서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다.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즉 며느리가 방금 죽였죠.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제사상에 올라오셨습니다. 봐요. 논리적인 설명을 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네. 내년에 할머니를 죽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사 때 할머니 혼령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혹은 농촌에 가면 그 재치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설정이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 면사무소에 고용 대신 네. 그 뭐냐 저 쿠킹 어시스턴트 할머니가 회진 도시다가 이 집 그러니까 이 집 할머니가 아니신 게 아닌 이상 방금 며느리가 할머니 살해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방금 살해해서 지금 제사 지내는 거. 그렇죠. 방금 살해한 다음에 지금 제사를 지내요. 따끈따끈한 제사죠. 근데 원래 그거는 제사가 아니고 상이긴 한데. 혹은 아니 혹은 산재물이죠. 번재물. 장례식보다 제사를 먼저 지내요. 그리고 어느 부족한테 가면 그래요. 제일 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곳도 있겠죠. 전 사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골은 아닙니다. 여기는 안양이에요. 자 수정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한 거예요. 3대 독자인데 형수님과 삼촌은 왜 등장하며. 그래서 이한승 교수님의 해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숙모, 형수. 그 숙모와 형수가 있으니까 형들도 좀 죽었죠. 그렇죠. 다 죽었죠. 그 삼촌. 형들이. 그 삼촌은 복수잖아요. 되게 많이 죽었어. 삼촌들은 그럼 귀신들이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만 들려, 이게.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할머니는 왜 죽였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아 근데 원래 명절에 칼부림 많이 나요. 네. 특히 갑자기 땅값 오른 지역이다. 신도시 되고. 이 기사의 주제는 IC 데드 피플이 맞습니다. 네. 근데 안양은 그런 수요가 없을 텐데 이거는 동탄이나 뭐 이런 다산 신도시 이런 데서나 벌어질 일이지 안양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판 보시죠. 수정 1.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 27세로 집에서는 1년에 차례와 제사를 4번씩 지냈지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땐 고모와 외숙모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숙모와 형수가 바뀌었습니다. 고모부와 외삼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삼촌은 고모부와 외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외숙모하고 외삼촌은 왜 매년 명절마다 외가에 와서 차례를 지내나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건 좀 그러니까요. 이거 가부장 질서에 맞지 않아요. 본가가 완전 맛없는 곳이야. 이게 35년보다 더하네요. 35년은 그 숫자만 고치면 설정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설정 변경 설정 오류 하나 고치려고 이거 얼마나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으로 하면 외가 친척들 진짜 못됐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기자 입장에서 고모랑 외숙모면 이 두 관계가 사돈 관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돈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사를 사돈집에 어떻게 지내. 사돈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무슨 뭐 집단 상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지내면 몰라. 그러니까 당장 우리 고모는 정씨고 외숙모는 최씨인데 그게 아니면 좋지 않은 족보죠. 네. 네. 지금 기사를 한번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오류가 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수정이 또 있어. 네. 그 사람이 외숙모랑 외삼촌은 왜 사돈 댁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아 설정 오류 고치기 힘들어요. 할머니를 죽이다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수사 들어가야 돼 이거.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또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사입니다. 극한 직업이네 진짜. 수정 2.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 27세로 집에서는 1년에 차례와 제사를 4번씩 지냈지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땐 고모가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외숙모가 죽었어요? 뭐 할머니도 죽이는데 뭐 외갓집이야. 네. 고모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랑 돌아가셨어? 이게 문제죠. 일단 외삼촌이 없어졌어요. 근데 고모부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당연하지. 외삼촌이 방금 죽었는데 내 눈앞에 죽었는데 혼자 대화 좀 나눈다고 그걸 미쳤다고 하면 왜 이거를 옆에서 위로해줘야지. 이거를 외삼촌만 없애고 고모부만 남겨놓으니까 고모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만 남은 거죠. 혼자서, 죽은 혼자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돈 때 이르게 가셨다고. 자 이제 기자 말고도 IC 데드 피플이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는 외할머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외할머니는 왜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설명은 뒤에 있는데요. 사돈은 어떻게 죽었나 보려고. 여튼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고 특히 이제 아이엠피터님도 이거를 본인 그 홈페이지에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태원 이병준 기사 이태원 이병준 기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현재 올라가 있는 거에는 이병준 기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건 뭘까요? 사수가 도망갔나요?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모르겠어요. 뭐 4번을 봐야 알겠는데 그건. 그 당시에 이제 아이엠피터님이 검색을 해보자 이병준 기자는 기자 리스트에 없었어요. 대신 중앙일보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아, 즉 이 당시 인턴 기자였던 거죠. 이태원 기자가 후임이고? 아닙니다. 아니 선임. 네. 선임. 이태원 기자. 그래서 사수. 선임 이름 빼주고. 그죠. 인턴이 뒤집어 썼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네, 거죠. 맨 처음에 생각했는 게 맞지. 아, 그렇죠. 그 데스킹에 실패한 건데 선임 이름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사수 기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수 기자가 안 봐주고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랬으면 자기가 관리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가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른 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는 워낙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사 뒤에는 따로 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보죠. 차례상 도전기 기사에 대해 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2월 6일 오전 6시에 보도한 명절 파업 어머니 대신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와 관련 독자 여러분이 혼란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최초 보도 내용에 담긴 삼촌, 숙모, 형수는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형수 등 모두 기자의 어머니 쪽 외가 식구를 뜻합니다. 자, 외가가 다 제사 옵니다. 고모가, 근데 고모가 맨날, 고모가 맨날 제발. 이 집안은 사돈댁을 노예화했나요? 기사 읽기는 너무 좋은 게 삼촌, 숙모, 형수만 얘기해도 웃음이 터지고. 자, 한국도 뭐 역사가 오래된 나라니까 어딘가에는 저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는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왜 외자를 모계 쪽에 붙여? 그것도 이상하고요. 모계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리기 싫다고 했는데. 아, 그렇지, 맞아. 황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안 해야 되고 제사를 접든가 아주 간소화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네. 왜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 고모는 그럼 왜 등장했냐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설명을 보죠. 기사에 처음 적은 할머니도 외할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죽었거든. 차례나 제사와 관련해 친가와 외가 쪽의 기억을 함께 쓰다 생긴 일이며 그럼 기자도 외가 쪽에 제사를 갔습니다. 네. 다복했네, 다복했어. 아니, 맨날 안 하다 이번에 한 번 했다는데 뭐 한 번밖에 없는 기억을 어떻게 뭐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명절 파업을 해요? 라면 쌀밥 많이 먹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외할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할머니 제사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믿어주면은 친가 쪽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 식구들이 와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왜 다 죽었으니까 안쓰러워서. 아니, 이 집안은 사돈댁을 노예화한 게 아닌가. 그냥 두면 서로를 죽이니까. 되게 식인종과 선교사 같은 거죠. 저쪽 집안은 세 명 이상 붙여놓으면 서로를 죽인다고, 제삿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친가, 고모, 고모부 쪽 얘기로만 수정했습니다. 이번엔 외할머니가 기자의 집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차례도 별도로 지냈기 때문에 오해가 커졌습니다. 이번 기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이 차례 음식을 차려본다는 취지에서 작성됐고 장보기부터 뒷정리까지 기자가 직접 했습니다. 기사에서 밝힌 3대 독자도 사실입니다. 이병준 기자는 1남 2녀 중 막내, 기자의 아버지는 1남 5녀 중 넷째, 기자의 할아버지는 외아들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의 바탕을 둔 뉴스를 독자 여러분께 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불충분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뭐, 이 말대로라면은 그 최초의 숙모 형수님 삼촌 버전을 고치지 않고서도 이 설정 오류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데요? 자기 때와 아버지 때의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 성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더 너무 아. 그렇죠. 키핑 업 윗 카다시안. 네. 이분들 인스타에 한 1억 팔로워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수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 설정 오류가 이렇게 어떻게 뭐 수습이 되겠지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글을 이렇게 쓸 사람이 그러게 어떻게 들어왔지? 네, 네. 이 메이저 회사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사수가 도망갔다. 이 두 가지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은 네. 또 다른 건데요. 예, 예. 이 뒤에 박스는 나중에 최종 버전에 붙은 거예요. 이 기사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수정이 되어서예요. 저는 그게 그걸 부러워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이 30...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신문은 지면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과나 정정 기사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라고 사람이 지적하면 마음대로 수정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웃긴 상황이어서 이렇지. 그렇죠. 신문 기사가 사료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을 수 있는 거죠. 네. 트라우마 생기겠다 이 기자 이거. 그죠?
아니 근데 이런 기사들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온다든지 뭐 인터뷰를 딴다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다 가공으로 막 소설 쓰고 네. 이러는 그런 그 약간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 네, 뭐. 네. 그렇죠. 그런 선거 때 되면 무슨 뭐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든지 명절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장 가가지고 뭐 사람들 뭐 민심을 듣는다든지 근데 그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지면은 사실은 그런 류의 르포 기사랍시고 쓴 것들이 다 소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언론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 파는 거지.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그 기절초풍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절초풍하는 사람들. 맞아요. 원래 청주였나 처음에? 네, 전기, 그렇죠.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맞아. 나중엔 공덕동까지 왔죠. 네. 그때부터 김성 선우가 발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절 초풍했다. 이 다음부터. 저기, 그래서, 그, 제가 아까 그, 기자들의, 언론인들의 계급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계급의식은 크게는 유사 언론인들에 대한 생각에도 미칩니다. 언론사 시험을 보지 않았고 학벌이 낮은 사람들이 언론계에 성공할 때 꼭 유사 언론인이라고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면서 그 사람의 이룬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성 언론인의 퀄리티가 이런데 무슨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의 사례와 중앙일보의 사례를 봤고요. XSFM입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찾다가 하나를 더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옛날 기사입니다. 무려 2년 전의 기사고요. 이 기사는 최종본을 먼저 말씀드린 후 최초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알바비 더 받을 생각에 좋아했는데 알바들의 최저임금 딜레마. 기사 입력 2017년 7월 18일 오전 12시 11분. 최종 수정 2017년 7월 18일 오후 6시 28분. 유수정 기자. 자, 제목만 들어봐도 그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서로 공방하던 그 시절에 나온 기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정 후 기사, 그러니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아, 수정 후 기사를 먼저 보나요, 이번에는? 네. 네. 수정 후 기사.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이하 알바생인 대학생 김모 22 여씨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는 정부의 발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16%가량이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자신의 알바비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는 지금처럼 하루 6시간씩 주 5일 최소 20일로 똑같이 일하더라도 무려 127,200원, 최저임금 기준 기타 수당을 제외한 것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월급이 오르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김 씨의 기대감도 잠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알바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과 함께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점주들이 알바생 감축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다. 네, 뭐 그 당시에 보수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던 그럴듯한 선동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는 수정이 된 기사고요. 네. 수정 전의 기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초 기사.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 김모 씨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는 정부의 발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16%가량이나 오른 최저임금에 자신의 알바비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덕에 최저임금 및 주유수당 등 복지에 있어서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보다 나은 보장을 받아왔기 때문은. 음? 이 문장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왜죠? 아마도 알바를 해보는 사람이면 상식이거든요. 대형 프랜차이즈도 최저임금이라는 거. 네.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본인은 젊었을 때 작은 데서만 해봤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네. 똑같거든요. 똑같이 최저시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에 김 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는 지금처럼 하루 6시간씩 주 5일 최소 20일로 똑같이 일하더라도 무려 127,200원,
최저임금 기준 기타 수당 제외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월급이 오르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자,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김 씨의 기대감은 2018년 1월 1일이 된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점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알바생의 인원 감축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거 2017년 기사잖아요. 네. 오늘 나온 기사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이요, 다 되게 초자연적이죠. 아니 요즘 뭐 환상 특급을 넷플릭스 다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볼 필요나 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졌다 35년이. 야.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보는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2017년 7월 18일 기사인데 김 씨의 기대감은 2018년 1월 1일이 된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형 아니면 완료형이죠. 그렇죠. 시간을 야, 날리는 기사. 야, 프로펫이네 프로펫 이 사람. 네. 이것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수정을 한 게 알바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아.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다. 와, 아니, 그,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라카이 기사, 혹은 이제, 인터넷부라면, 하루에 10개의 기사를 쓰잖아요? 네. 바쁘면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신을 잃는 와중에도, 그, 정치적 지향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게 참 감탄스럽고요. 그렇죠. 예. 이 거짓말을 하고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은 해야겠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기사를 쓰다가 그 시나리오의 시놉시스를 그대로 써버린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김 씨의 기대감이 2018년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시나리오의 기사를 지금부터 쓸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시놉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김 씨의 기대감은 2018년 1월 1일이 된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D.W.K.